국민이 주인인 언론, 국민의 소리,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 TV.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해 억대 병원비를 청구받은 한국인 사연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 사고를 당해 미국 병원에 갔지만 약 병원비 10억 원에 이송비 2억 원을 청구받은 20대 남성 사례가 전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국내 가족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설명하고 미국 입국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어 애리조나주 영사협력원을 현지 병원에 파견해 사고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향후에도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청원에는 17,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 글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캐나다 유학생 박준혁 씨는 추락 사고 발생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10억 원이 넘는 병원비 문제 등으로 박 씨의 국내 이송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나서서 박 씨의 귀환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